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첫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동우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황교안 후보 준비해 주신 팻말 들어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워터젯 파워다. 물은 평소에는 아주 부드럽지만 초고속 분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온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강인합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황 후보님 4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죠. 근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입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깃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 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 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감사원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 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그 우리 4.15 선거에 참패를 했죠. 책임이 있죠? 전적으로 당 대표였던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대표로 그만두실 때 그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을 텐데 그건 안 하시고 요즘에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6월 예. 28일 재검표가 예.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가요? 어론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하겠죠. 저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증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6.28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6.28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했고 그것을 개표했다가 봉한 것을 재검표한 것이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정말 명백한 부정선거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토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확신이나 또는 뭐 믿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의를 이걸 또 덮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법 선거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못하면 예,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에게 있습니다. 님 덕분에 차가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의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리고 삭발하고 싶어서 또 나왔냐. 뭐 정치 그렇게 욕먹더니 또 이런 말이 있네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의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의전팀이 움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경호팀이 움직였습니다. 경호팀은 또 총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노출이 덜한 공간을 확보했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경호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뭐 저는 정치 다시 얘기한 것이 문재인 정권 폭정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정권 교체 이뤄내야 된다. 그런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저 황교안 후보님 4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 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증거 인멸 행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증거 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 많아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근자의 그 정치의 인문화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아까 네. 좀 말씀드린 그 사진들 네. 이런 네.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네. 나온 네.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네.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념을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원희룡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뭐 대구 방문 때인가요? 그 원 후보께서 탈당과 또 탄핵 찬성에 대해서 후회 한다 뭐 이런 기조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 후보들이 보수 통합의 원팀이 되자는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여러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차제에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그렇게 왜 그런 취지로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정권 교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시킬 수 없고 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시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 황교안
준비된 리더십, 또 반드시 이기는 리더십, 그리고 위기 관리의 리더십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